하지만 훈련할 때는 굉장히 긴장되시고 그렇죠. 진짜 상황 같이 진짜 네. 표정들이 다 진지하시더라고요. 아니 진짜 상황이 정말 그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을 네. 딱 옆에서 그 상황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한 시간 좀 넘는 시간을 보시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종일. 네, 하루 종일인데 그 촬영을 했었던 분량의 10%에서 15%만 나가는 상황이 되거든요. 진짜 힘드시겠어요. 보는 한 시간 보는 것도 힘들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왜 화채 같은 경우를 그 상황에서만 보면은 아 화채라는 맛이 느껴질 텐데 네. 실제 거기서 화채를 먹었을 때 맛이 네. 체감적으로 거의 한 40도에서 50도 정도가 느껴지거든요. 아... 폭염에 위를 입으면은 그렇죠. 4~5도가 좀 올라가고 아... 거기에 철판 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. 그게 올라와가지고 아지랑이 피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네. 그때 화채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? 사실은 그 쌤만 네. 세 그릇을 먹었다고 하는데 다 그렇게 먹었어요. 아, 쌤만 세 그릇 먹은 게 아니라 다? 예. 그렇죠 뭐. 어쩔 수가 없죠. 그렇죠. 갈증 나고 힘들고 열이 이러니까요. 드셨던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화채가 제일 맛있어요. 화채? 네. 우리 팀이 준비되셨어요? 아, 화채가 있어요? 근데 거기서 만든 화채도 이렇게 거기서는 그 이건 지금 수박하고 네. 여러 가지가 들어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. 거기서 만든 화채는 사이다에다가 네. 그냥 수박만 정말? 해서 그걸 시원하게 얼려가지고 아, 그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갈증이 켜져 네. 네. 굉장히 맛이 좀 견고하면서 디테일하면서 너무 좋은데 사실 그때 먹었던 맛이랑은 좀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어디서 먹었는지 네. 정말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흑엽에 철판을 깔아놓고 화채를 먹어야지 맞아요. 그 맛이 좀 제가 갈 수도 없고 어떡하나.